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많이 오른 게 부담이겠네요. 어떤 그렇죠. 종목이든. 그러니까 미국만 놓고 보면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18.6배라는 거는 상당히 높아요. 지난번에 법인세 인하 큰 폭으로 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제가 좀 뒤져보니까 금융 섹터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추정치는 더 낮아졌어요. 뭐 2%인데 조금 더 하향됐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있는 2015년도 흐름처럼 가버리면 미국 미증시가 한10% 정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이 중요하냐면, 어제 트럼프가 마크롱 총리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랑 합의한 거 있잖아요. 디지털세. 디지털세 합의했어요? 아, 연기를 했고요. 연기로? 대신에 이제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일단은 그 합의될 때까지는. 올해 서로 연말까지. 주고받고 했네. 자, 그 말은 달리 해석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죠. 그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페이스북. 쪽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 홍콩이라든지 중국 이슈로 인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매물이 출회되면 그 여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만약 그걸 또 장중에 반등을 줘가지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호재성 재료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관련주들, 그더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그쪽에 움직임이 되면서 미증시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 그 이상만 안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내일 반등은 주겠죠. 근데 이제 어저께 IMF 총재가 한마디 했어요. 별로 무슨 안 얘기를 좋다고요, 하냐면, 분위기가? 지금 사회 상황을 보니 1920년대 경제 대공황 직전과 같다. 무서운 얘기를 무슨 하셨네.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 현상. 뭐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사회 현상을 놓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총매가 될 수가 있죠. 2015년도에도 옐런 의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5월 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주식하고 채권에 버블이 있다. 그 말하면서 갑자기 또 밀렸었거든요. 그 이슈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메르스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스 문제 있었고, 앨런 의장이 그런 발언이 있었고,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었고, 악재성 재료가 원래 호재성 재료가 계속 연준이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룬다, 지준율, 중국은 또 지준율 인하하고 그러면서 유동성장세가 쫙 펼치면서 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악재성 재료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밀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10% 이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졌던 건데, 400포인트면 20% 가까이는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빠졌던 건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는 좀 오늘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지수 미증시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이 이슈는 괜찮고, 춘절 이후로 미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시장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좀더 지켜보는. 근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많이 밀려버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죠. 이제 그렇게 미증시가 어떻게 돼버리면 되느냐 문제네요. 본격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제 지표로 놓고 본다라면 이제 뭐 GEW 그 독일 경기동향 심리지표죠. 지수 발표가 있는데, 그게 추정치는 예상보다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줄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한 이틀 빠지면 바로 쑥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은 뭔가를 움직이기보다는 좀 주변 상황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위기가 좀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